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서 구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 안에도 구할 게 많은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마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말씀을 똑같이 쓰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매 와서 구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리 적어주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 먹고 마시고 빙 치유하고 자녀들이 좀 잘 되게 또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또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구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을 하다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이 자동차도 입을 것이고요 집도 입을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좀 더 벌게 해달라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러냐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도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조국같이 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보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딸 좋은 것 주고 싶어서 그죠? 솔직히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게 옳지 않는 일이라서 그렇지 그래 악한 자도 자식인 거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아버지 나 오늘 진짜 밥 한 끼만 꼭 주셔야 내일 입을 옷 좀 꼭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레 제가 잘 집도 침대도 꼭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애비를 어떻게 여기는 거고 아니 그건 내가 안 줄까 싶은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냐 그럴 거잖아 그죠? 아버지 뭐 당연하게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거 주겠어 안 주겠어요? 예. 그래도 그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참새보다는 더 귀합니까? 아니 그러면 염려하는 참새가 봤습니까? 아니 거의 참새들은 염려 안 하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해요? 옆 사람 보고 아무래 당신은 참새보다는 귀하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는 참새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아니 그 참새는 염려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주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야 저 들에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저 백합화다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면은 누가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염려해야 되느냐? 그거는 요 고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 집을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는 오늘 어디서 먹을까? 내일 어디서 잘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이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죄를 범하고 아버지 집에 쫓겨나니까요.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이제 먹고 살 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에 자지 어떻게 살지 이걸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타고났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쫓겨났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그 다 책임지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당자, 집 나가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다가 다 탕진을 하고는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품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자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은데 종들도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주인이신 자기 아버지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 절반을 탕진시켜 아들이라고는 여겨달라고 할 수가 없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고 쫓아오니까요 이놈이 무릎을 딱 꿇고 주인님 밥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아버지는 품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물떼죽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뒷날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책임져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아니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셨죠?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아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안 구하면은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막 위기다 위기다 샀는데요. 왜 막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아이 경제가 살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 이 나라가 무너지면 내가 먹고 살 길이 힘들 것 같아. 이것도 어떤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버챙기가지고 이 나라를 날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챙겨가지고 갈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별로 챙겨갈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살려야 돼, 그죠? 근데 왜 살려야 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장 3장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문제를 너하여 더하여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성경 Seek First Kingdom of가 거기는 먼저라고 돼 첫째로 이리 돼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원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시켜 줄 자기 자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 쫓겨나고 우리도 그 죄를 타고나고 죄를 지으면서 이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또 고아처럼 오늘 어디서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모레는 어떻게 살지 이거 염려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답답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소원이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금식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도 가고 싶죠? 그럼 이번에 금식하다 죽읍시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제가 그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정주영 씨가 20년을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주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울산에 이 자기 아버지 사업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상속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정몽구예요. 이 정몽구에게 현대 자동차 전부를 상속시켜 주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뭐, 무슨.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국회의원 했던 정몽준 씨 있죠. 그 정몽준 씨에게는 현대 중공업 그걸 다 상속시켜 다섯째 아들인 정몽은이에게는 현대 아산이라고 하는 주력 기업이었어요. 그게 현대 자동차보다 더 좋았어요. 이 대북 사업하고 하던 금강성 사업하던 그걸 상속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스님 집을 빌려가지고 방이 10개였는데요. 대학생들 한 30명 같이 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집을 쫓겨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랬더니 우리 그 대학생들 전도만 하면은 집을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들어오고 그래 30명 정도 들어왔어요. 아니 그런데 집을 쫓겨나니까 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걸 제가 저희 아내하고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대학생들이 먹어 제끼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일 먹을 게 양식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오늘 진짜 하루하루 그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양식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집을 방이 10개짜리를 빌려 쓰는데 그때 진주 경상대학에서 약간 떨어진 데였는데 그 집이 한 7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에쿠스라는 자동차가 안 나왔고요. 그랜저가 제일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스님 집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덕이 되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정주영 씨가 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상속을 시키는데 내가 만약에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었다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제가 아버지 속을 썩혀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 이 집안채 7천만 원, 그 다음에 그랜저 한 대 3천만 원, 1억을 달라 그러면은 정주영 씨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오죠? 아, 저도 생각하니까요, 정주영 씨는 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1억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대답 잘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정주영 씨는 오늘 저녁 만약에 그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에게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7천만 원 그 집 한 채하고 그랜저 한 대를 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까 생각하니까 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들고 물을 한 병 들고 제가 우리 형제들 보고 서재에서 나오기 전에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금식을 하면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주영 씨는 집 한 채하고 그랜저 한 대를 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줄까 생각하니까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주영 씨부터 못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 반을 기도했는데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주영 씨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을 두세요. 그리고 정주영 씨는 준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준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가다가 제가 이 성경도 읽은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자도 자식이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 반문했는데 주시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니까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아이 자기 억울한 일이 있다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오늘 안 들어주면은 내일 나를 또 와서 번거롭게 할 거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줬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 가고 불의 한 재판관하고 동격을 두세요. 불의 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준다는 말이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정주영 씨가 집안처하고 이 그랜저 한 대 이걸 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아멘해야죠. 할렐루야. 와, 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마치고 3일 만에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전화가 한 분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재산 상속하면서 솔직히 하나도 안 줬던 거거든요. 우리 아내 포기각서 써달라 해가지고 포기각서 다 써줬던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은행에 가서 통장 찍어봐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뭐 통장 찍어보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가서 찍어봤더니 1억을 입금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장모님 그러면은 입금시켰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죠. 우리 장모님도 우리 장인어른이 이 일을 하다가 가셨는데 산재보험에서 생각지도 안 했던 데서 1억 2천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하고 다 하고 나서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억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데 자꾸 제가 생각나면서 보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억이라는 돈을 그 20년 전에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간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놓고 겁이 나서 전화를 3일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찍힌 시간이요, 내가 기도하러 들어간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에스겔서를 읽다가 참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걸 봤잖아요. 그 약속을 말씀 믿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응답은 21일 만에 왔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21일 만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데 이 파수꾼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계시로 깨달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시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아셔요. 우리의 피로를 다 아셔요. 정말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개역 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말을 후계자라는 거예요. 아니,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세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 딸이었으면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겠어요? 그랬으면 오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주영 씨 상속자는 여기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정주영 씨 현대그룹부터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제일 부자가 이근희시잖아, 그죠? 아직 뭐 죽었다는 소식은 없으니까 어디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속자가 누구죠? 예, 이재용. 근데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서울에 그 롯데 123층 거기 100평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100평 그 아파트 한 채하고 내 평생 먹을 한 100억만 좀 주세요. 그러면 이건희 씨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아들아, 참 네가 그래 기특하다. 내가 그래 그 한 채하고 내가 100억은 주마. 야 이놈아, 네 내 아들 맞냐? 내 아들 맞냐? 그가 삼성그룹의 후계자면 뭘 구해야 돼요? 예, 삼성그룹을 구해야죠. 자, 우리는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누구 후계자예요? 하나님의 후계자예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삼성그룹어도 못해요. 삼성그룹 100만 개를 가져와도 하나님 나라가 안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요, 이재용이 같은 사람 트럭째 싣고 와도 안 바꿔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거래하던 그 어떤 분이 왔다. 뭐 별것도 없구만. 그래서 예, 삼성그룹 100만 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하고 바꿔주겠어요?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삼성그룹 100만 개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삼성그룹에 취직시켜줘서 연봉 10억씩 줘도요 절대로 안 가요. 아니 내가 왜 거기 연봉 10억 준다고 그거 가요? 아니 한 영혼만 전도하면 이 온 천하보다 더 나은데요. 한 영혼만 전도해도 삼성그룹 100만 개보다 나은데요. 내가 왜 삼성그룹에 가서 이쪽 노릇해요? 물론 삼성그룹에 다닌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 또 제자들이 물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여,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요즘 온통 사람들이요, 이 나라가 좀 흔들리니까요, 이게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라 문제에 내게 맡기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동의를 주시고 할 거는 내게 있는 것이고, 너는 오직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주면 여러분이 다스릴 실력은 있어요? 김영삼 씨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내가 잘 몰랐다 그러는 노무현 씨는 온통 나라 문제만 있으면 다 대통령 탓을 하니까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아, 요즘도 사람들이 뭘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대통령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탓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대통령 5년 하고 나면요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 나라 대통령보다 나아요. 이 기도하는 존 낙사 한 사람은요, 이 영국의 피어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백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사 한 사람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건세가 다 있는 줄 알면 다 기절해버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이가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다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밤마다 와서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오니까 이분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우니까 왜 기절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시가 뭔지 다 알면요 우리 진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진짜 기절을 해버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근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근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 한다고요? 피한다 그랬어요. 왜 못 이기니까 이놈이요? 아니,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수 마귀만 나타나면 그냥 벌벌벌 떨어버려 그냥. 그리고 제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시험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이런 거요,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 동시에 야고보가 하는 시험은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와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시험을 이길 실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아빠, 나 시험 100점 맞게 기도해줘. 얘 그 수학을 줘. 그래서 수학 100점 맞게. 그래, 한번 기도해 줬어요. 밤에. 그런데 가려고 그러는데 뒤를 잡고는 아빠, 다시 한번더 기도해. 진짜 100점 맞게 기도해줘. 또 기도해 줬다. 그런데,
아빠 한 번만 더 기도해줘. 그리고 이번에 100점 맞으면은 내가 지금 용돈이 한 7만 원, 8만 원 모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릴게. 이놈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래 하여튼 100점 맞게 해달라. 그래서 기특해서.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부산에서 우리는 금식 성회를 하고 왔거든요. 아이 그 금식 성회를 하러 갔는데 아빠 가가지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 수한 100점 맞게 기도해줘. 그래 기도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어가니까 아빠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100점 안 맞아서 한 개 틀려서 그래가지고 100점 못 맞았다는 거야. 근데 이 애는 다른 과목은 잘 못해. 수학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수학 시험 칠 때 되면 이걸 기뻐해요. 왜요? 제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100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학을 진짜 싫어. 수포자들 있잖아. 수학 포기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수학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요. 시험은 문제가 안 돼요. 이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파도가 일어나면 야호!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도 사이를 타고 파도가 안 일어나면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근데 서핑을 할 줄 모르면 조그만 파도가 일어나도요 그냥 업업하고 물 먹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서핑을 할 줄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문제지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덤에 가면 문제 없어요. 그게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아니, 시험을 해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뭐 집을 쫓겨나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오는지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슝 이렇게 해서 쑥 여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여주지 않으시고 매 문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세 개 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 지혜 달라 소리 잘 안 해요. 또 문제 줄 거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국을 자기 아버지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국을 다스릴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런 강대상에 올라올 때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원고도 없고 하나님 이번만 사람들 이 강주 사람들한테 쪽 안 팔리게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사람들한테 내가 쪽 안 팔리게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내가 시킨 대로 잘할게요. 그러고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근시에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이시니 그 성령님 먼저 올라가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저는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5년 정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한테 가서 쪽 안 팔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강대상을 떠날 때까지 제가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솔로몬이 이걸 다스릴 실력이 없나. 그래서 그가 간절히 그 기본 산당에 올라가 1000번 제를 드려요. 그러고는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서 그 일정 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래도 꿈에 너에게 뭘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만 줬던 것이 아니라 부귀, 영아, 먹고 사는 맛이 겁니다. 이 솔로몬 전에도 그런 부유한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뛰어나게 부유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을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노로 달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갈겠어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분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사마리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면은 예수님은 부산에 있을 수 없어요. 서울에도 있을 수 없고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나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강주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미국에도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세요. 의학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이게 뭐 문학이든지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이 성령님만큼 뛰어난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분에게 물으면 대답 못 해주는 게 없어요. 못 도와줄 일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분이 옆에 있는데도 망한다 실패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도 두 번의 전쟁을 져요. 한 번의 그 전쟁은 아이성 전투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당연히 물었죠. 그래서 작전을 성령님이 가르쳐주셨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고. 그죠? 마지막 날 일곱 날에 일곱 바퀴 돌아라고. 그죠?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 대승을 했죠. 근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성령님께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죠. 그런데 정탐군을 보내보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 그러고 갔다 와서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나이다. 그래서 3,000명 올렸다가 어떻게 됐죠? 대패한 거예요. 물었으면요 아간이 그 일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패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기본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는
속에서 오잖아, 그죠? 곰팡이 피고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대로나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면 성령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패해버린 거예요. 그 전쟁을 잘하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행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걸요, 오늘 이제는, 오늘은 성령의 시대 이래. 내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뢰하고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성령이 내가 할 말과 행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저는 20년 전에 이 비니 목사님이 썼던 굿모닝 홀리스피릿,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매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 문을 열고는 성령님 먼저 타세요. 밥을 오면 성령님 먼저 드세요. 설교하러 갈 때도 성령님 먼저. 제가 20년 전에 그랬고, 경상도 남자로요. 아이고, 좀 너무 낯간지럽다. 그리고 그냥 책을 던져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7년 전부터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매사 요즘 차를 탈 때도 성령님 먼저 타세요.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 먼저 드세요. 남이 들으면 그럴까 싶어서 속으로 이야기할 때도, 강대상이 올라올 때도 성령님 올라가서 설교하세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놀래요. 제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회 센터가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서 구기도하고 나면 나오면 차를 몇 대 끌고 가프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집 뒤로 가면은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동네 가운데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차할 차들은 많고 항상 이게 부족해요. 제가요, 성령님, 제가 주차할 때를 한 대 주세요. 그러고 가가지고 지금은 앉아 한 200번이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뭘 다른 생각하고 바쁘다가 안 하고 가가지고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다른 데 갔다 세울 때들이 있어요. 제가 한 200번을 그러고 나니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요즘도 가면서 성령님 아시지요? 주차 한 대 한 대 그러고 가면 제가 있을 때마다 저 몸에 전율.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제가 100년이 들고 200번이 되는데 이게 전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 한 날을 주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거울을 보고요, 성령님 참 잘 만들었네요. 아니, 여러분, 그 작품을 칭찬을 하면은 만든 그분을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저 어느 날 이사야 52장 설교를 앓고 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 이사야 52장이 어떻게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날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늦게 앉아 기도까지 다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한 12시 넘어서 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새벽 2시 돼서 성령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시는 거야. 성령님, 제가 시계를 보니까 2시 정도. 아니, 제가 잔 적이 얼마 안 되는데 뭘 자꾸 깨어나라 그럽니까? 근데 또 깰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또 기도하라는 것 같다. 그래서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한 거야. 아니 뭐 기도를 해도 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하다가 웅얼웅얼 하는데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 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제가 그 새돼지로 만들었는데 돼지도 똑같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게 새돼지예요.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 누워서 하든지 일어나 앉아서 하든지 그게 일어나라니까 또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갖고 또 응얼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은 잠자다가 막 그래가지고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또 왜 깨우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서 샤워를 했어요. 그러고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아니, 입고 나니까 누울 수가 없잖아요. 에이, 그래서 도로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 라데비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그 본문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여기 우리 간사님 와 있는데 즉 간사님이 이 좀 힘들어갖고 침대하고 한 2년을 이렇게 붙어서 살았대요. 그러고는 살아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아니, 사람을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데 이게 청청백력까지 자기한테 불이 팍 들어오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러는데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런데 그날로 우울증이고 뭐 싹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즘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그 에서드가 뭐 이용희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가보면 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자료 수집하는 간사가 몇 명이 되고 이 자료를 편집하는 간사도 몇 명이 되고 출판하는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간사님 혼자 다 해요. 그래 내가 에서드 간사 10명보다 네가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저희가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 제가 우리 간사님 뭐 어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구나 아셔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이 능력 행함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영분별의 연사, 이 예언하는 연사, 방언하는 연사, 이 방언 통역함의 연사, 그들에게 연사로 충만해져, 그죠? 이게 은사가 뭐냐면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기의 무기. 아니 군사가 무기가 없이 전쟁하러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인디아나 존스 2편인가 봤는데요 요놈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팍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총을 내가 팡 쏴버렸어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요 임진왜란한테 조총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까 싸웠어요? 칼 뽑아가지고 할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그들한테 다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가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그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봤어. 그죠? 삭개오에 내려오라.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서 조사해가지고 전화해 주실까요?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 수가성 여인을 가서
만나잖아, 그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가 안 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거고 내가 네에게 물을 줬을 거고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이 이 물을 줬는데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근데 이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참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참 남편.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그 남편 다섯 있는 거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가 충만해지면요 이 전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일대일로 전도했더만, 그죠? 이 여자가 동네 가운데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잖아, 그죠? 여러분도 좀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든 사람이 좋겠어요, 고쳐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예, 병든 사람이 유익을 입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한 8년쯤 되니까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장을 하나 줬어요.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아니 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저는 화요일 날 이제 저도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고 그 7층에 가니까 옆이 한강변이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솔직히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저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는데요, 아니 배에 힘이 딱 주어지면서 소리가 쫙 나가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이거 힘을 주면 안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예배를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이제 그 링겔 이렇게 꽂고 그 또 마취 주는 그걸 하나 옆에 또 달고 그 다음에 한자복 입고 이 슬리퍼 끊고 그런데 찬양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제가 여보 내가 올 찬양을 특송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깜짝 여보 당신이 설교한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당신이 찬양을 한다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목사님께 나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러고 이래서 특송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생각을 하더만 오늘 명성교회에서 특송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사람들이 특송을 하니까 예배 그 설교 말씀 전에 특송할 수 없고 내가 설교하고 나면은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있다 보니까 명성교회 이 중창단이 한 15명 옷을 쫙 입고 늑수리 해가지고 쫙 와서 오! 이러는데 와, 제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 내가 처음 그러고 진짜 수준 있게 아이고 진짜 단복도 있고 그러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래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 있잖아요. 여호와 너의 목자 그 찬양을 1절 2절 하고 내가 잠시 간증을 하고 3절 4절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 내일 아침에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제가 한잔데요 그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설교하라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뒷날 아침에 6시 돼서 하는데 가면은 나는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이 나를 소개해주고 찬양을 인도해줄 줄 알았어요. 이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는 깨우면 안 되겠고 머리를 내가 감아야 된다. 한쪽 손은 이렇게 또 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아니 근데 옷을 갈아입으려 보니까 양복을 가져온 것도 없어. 구두를 신으려고 보니까 한자복 입고 구두를 신게도 그래. 그래서 슬리퍼 그냥 끊고요.
그럼 어떻게 그 또 링겔 따르네. 그래가지고 간 거야. 아이 갔는데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안 나온 거야. 한 50명 이 환자 보호자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들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링겔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내가 나를 소개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아침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한 30분 설교하고 마치고 나 내려가서 기도하려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앞에 와서 줄을 선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나도 환자인데. 그래도 기도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하다고 소개해요. 그래서 하면 근데 대충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전심으로 또 기도해 줬죠. 그러고 나니까 줄이 안 줄어들어. 8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받고 그 환자복 옆에 호주머니가 달려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이 밖에 없다 그러면서 뭘 집어였는 것 같아.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돈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우리 사익지 옮기자. 서울로 우리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 환자들 기도해 주고 나니까 보호자만 오신 분은 자기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나를 앉아 꺾고 중환자실까지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큰 동이 세 동이나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거 끌려다니다가 거의 한 9시 반이나 돼서 그래가지고 가서 어휴 하고 고개를 딱 대려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환자가 못 왔는데 신장을 하나 줬다 그러니까 아니 그 신장 받은 사람이 있을 거기 가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가가지고 저 이름 묻고 제가 몇 호실인지 물어보고는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성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리 간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다가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고물에 가서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면은 첫날 둘째 날은 성도들 안 올까 싶어 가는데 마지막 날은요 보통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할 때들이 많아요. 아니 갈 사람은 가라 그러고 아니 기도해줘 그러고 아니 새벽 2시까지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면요 제가 호텔에 들어간 거는 기억이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보면 제가 넥타이하고 그대로 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또 이러고 그래가지고 생각 아 어쩌냐게 그때 왔지. 가서는 해줄 때는 모르는데 가서는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저를 매달 선교지에 하나님 보내요. 지난달에도 인도에 갔다 왔고요. 이번 달에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야 되고요. 1월 달에도 인도 가고 2월 달에도 탄자니아 가고 3월 달에 우리가 이 중국 4월 달에 이 필리핀 5월 달에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셨어요. 이 3년여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나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달라고. 근데 이번에도 갔다 와서는요 가서는 진짜 사역을 온 전심을 다해서 하고 갔다 와서 완전히 기가 양쪽 다 터져서 고름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아이고 갈 때마다 그러면 가지 말지. 아니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죠?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게 해주시고요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요 그들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덧입으니까요 이 사자밥이 되고 그 로마가 그렇게 비방하는데도요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 안 한다고요? 한국교회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요? 예,
하나님이 손에 있는 선물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그분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자,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면서 신랑은 좋아하지는 않고 신랑 그 반지나 신랑 손에 있는 선물만 좋아하면 어떡해요? 제가 2016년도 뉴욕 가서 집회를 하고 LA 갔다가 시애틀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비행장이 돌아와서 김해 비행장에 와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찬미야, 아빠가 첫 마디가 아빠 내 선물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어디 한 군데도 간 데가 없으니까 선물을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타니까 집 앞에 내려준대. 그래서 밤 10시나 됐지. 올라가니까 찬미야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놈은 나는 쳐다보지 않고 내가 들고 오는 가방만 쳐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큰 가방을 딱 여는 거예요. 보니까 뭐 없고 그 다음에 안에 또 작은 가방이 들었거든. 캐리어 작은 가방을 열더만은 내 옷까지 하고 이게 앉아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발을 딱 차고는 지방이 들어가 3일 동안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기다렸어요? 선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해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손에 있는 선물도 신랑이 오면요 신랑이 가진 것 전부가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죠? 신랑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부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신랑 자신 대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 빛들이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요 전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져요. 예, 여기 있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요 이 강주 살려요. 여기 있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해요. 근데 그 철야를 하면서 너무너무 요즘 사람들 재미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 이야기했던 센터를 이제는 구입을 해야 되겠고 이번 10월 31일 날 이 경매에 들어가요. 이번에는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금요일날 우리가 새벽 5시까지 온라인 꽃박 철화를 하면서 뭘 구하냐면 이 10개 대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대륙을 두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워낙 커서 중국 한 대륙, 인도도 지금 14억 정도가 돼가니까 인도도 대륙으로, 그리고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대륙,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 중동지역 힌두권,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유럽 지금 교회들이 동생이나 말면 다 죽어가거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하고 일본이 1억 2천 정도 돼. 일본하고 오세아니아로 묶고요. 남미와 북미로 이렇게 묶어서 10개 대륙에 책임자들을 두고 우리가 그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6개 도시에 이제 국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한 8개 도시 절반은 지금 한 것 같아요. 매달마다 이 지금 성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16개 도시에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통일을 줄 겁니다. 왜 16개 도시에 우리가 돌면서 이러냐면은요. 하나님이 통일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3만 4천 셰트민들 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셰트민이 굶어 죽었잖아. 그죠? 그래 보니까 통장 잔고 없고
냉장고 여니까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굶어 죽은. 아니, 북한에서 굶어 죽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남한까지 왔는데도 굶어 죽은 거야.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 책임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남한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3만 4천도 우리가 담당 못하는데 저 2,500만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준비되고 나면 통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 능라도 경기장, 5.1 경기장으로 15만 명,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던 그곳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잖아요. 자, 2,500만이 저 김정은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 그러면 저 북한의 대동강, 저 두만강, 저 백두산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김정은이가 지은 김정은이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북한의 2,500만을 위해서 흘려졌어요? 예, 그 보혈이 어떨 수 없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능라도 그 경기장 15만 명 들어가는데요, 주님이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요. 주님, 찬양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 받는 날은 통일이 된 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통일 줄 것 같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잖아요. 내 발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하다가 조금 더 보니까 하나님이 천안문 광장에서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89년도 천안문 광장 이들이 자유를 선언하고 나올 때 이들이 탱크로가 밀어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저 중국 공산당이 5,700만을 때려 죽였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폭파시키고 저 그각 무도한 놈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요 조금만 능미하고 제지하면 하나님 우리 지적해요, 지적 안 해요? 성령님이 우리 못 살게 하잖아, 그죠? 꼭 토해내게 하고 회개시키잖아요. 아니, 그런데 5,700만을 죽였는데 가만히 놔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중국 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어떻게 망하냐 그래서 제가 파이버지하고 이 경제로 망한다 그랬어요. 파이버지 이야기는 오늘 저녁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중국 경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우리나라 큰 조선소 3개 있잖아, 그죠? 대우, 삼성, 현대, 그죠? 그런데요, 중국은 그런 게요, 760개 있어요. 벌크서 만드는 거 몇 개 놔두고는 다 적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만 못 둬요. 왜? 농민공이 거의 4만에서, 참 4억에서 4억 5천이 농민국이에요. 저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들 올라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만두게 만들어버리면 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려서 이들이 사회 문제가 돼. 그래서요, 그들이 인민폐 위안화를 찍어가지고요, 천문학적 위안화를 찍어가지고 그걸 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달마다 중국에 계속 갔는데 요즘은 아주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번 요 앞주에는 우리 아까 인도하던 배 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중국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원 플러스 원을 내요.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뭔지 알죠? 마트에 가면 한 개 사면 한 개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를 끼워줘요. 그런데 안 팔려요, 요즘. 이들이 그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건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요, 천문학적으로 지었어요. 30만 정도 되는 유령 도시들이 많아요. 30만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데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KTX 300km 나가잖아요. 거기는요, 우리나라 KTX는 고속전철이요, 350km씩 가요. 그런데 그 KTX 빚만, 자기들이 참 KTX인데 고속전철 그 빚만 GDP의 6%가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중국이 망해버리면 저기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뉘어져요. 저 티벳도 자기 지역도 아니고요. 우르무치 저 위구르족도 자기 거 아니고요. 내몽고도 자기 거 아니고요. 저 아래쪽에 장족 뭐 저기 다 나뉘어. 상하이 사람들은요, 이 북경하고는 완전히 이게 등을 쥐고 있어요. 상하이에 있는 벨 하나 된 사람을요, 북경에 투스타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 그래도 안 간다 그래요. 왜요? 자기는 상하이,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다 안 하고 우리는 상하이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북경하고도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이 동북 삼성은 우리 쪽으로 붙어요. 저 중국이 만하고 나면은 북한은요, 3개월을 못 견뎌요, 3개월을. 북한은 자동으로. 북한이 망하군요. 이 주사파나 이 민노총이나 정교조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결돼야 돼요. 오늘 이쪽이 200만, 뭐 300만까지 모였다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끼리 좌우 충돌이 되면은 이거는요, 비극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국이, 중국도 이제는 갈 때까지 나갔어요. 오늘 망한다 그래도 이상이 없고요. 내일 망한다 그래도 북한도 통치 자금이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바짝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핵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란이나 시리아는, 이란은 나라의 목표 자체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유엔에 와서 연설하면서 그 연설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나라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려.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은 통치 자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란한테 핵을 팔려는, 만약에 핵을 팔 징조가 나면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평양을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짝 기도하면서 중국부터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자동으로 무너지고, 그러면 이 주사파 세력이라든지 지금 이것은요,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를 쳐야죠. 그래서 주님이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쳐도 이게 몸통이 꾸물꾸물하게 살, 그거는요, 그 죽은 거예요. 이 중국이 무너지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볼튼을 안보 보좌관에서 내려놓게 했잖아요. 이 볼튼이요, 이란이 있을 때도 이란하고 전쟁 또 하자 그랬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그러던 게 베네수엘라도 그러자 그러고요.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도 공격을 하자 그러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해결해도 중국이 해결 안 되면요, 북한 문제나 베네수엘라나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만 해결이 되면은 이란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고요. 시리아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고 북한 문제도 베네수엘라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소련이 무너지니까요, 그 동구권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싹 다 자유로 독립을 했잖아, 그죠? 중국이 무너지면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머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저기 바닥이 다 나버린 걸 알아요. 3조 달러가 있다 그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 1억 1조 달러는요, 미국 국채예요. 그거는 기간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 2조 달러는 뭐냐? 이거 2조 달러는 있던 걸요, 1대1로 하다가요, 싹 다 까먹어 버렸어요. 1대1로 하다가 부었는데 그들에게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이걸 미국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거는요, 이제는요, 언제든지 저기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더 하셔요. 무너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개 대륙을 나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대륙에 우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개 도시 하고 나면은 제가 기도하는 게요, 미국에 우리나라 이민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이 와싱턴, 이 시애틀, 시카고, 이 텍사스, 이런 도시는 우리가, 그리고 유럽에 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에는 이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작년에 우리 리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서 가려고 했어요. 작년에 그 사역을 하려고. 그래도 가도 두세 교회밖에 못 가요. 계속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못 갔어요. 때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올 7월 달에 북한 구원기도 성회하는데요. 내년에 이 미국 한인회 회장되는 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뉴욕에도 이 영적인 집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떤 집회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가 금식기도 하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그럼 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9월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육국 기도에 와서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만났는데요. 뉴욕에 청계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못 안 올 테니까 연합으로 이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강사라든지 모든 걸 저보고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한 30명이 찬양팀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팀들 가지만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지연 약사 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김지연 약사님 뉴욕에 청계교회 연합으로 한다는데 강사님으로 가죠. 뉴욕이 동성애가 가장 심한데 예, 제가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즉시로 강사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 정도는 자립을 하고 90%가 미자립교회다는 거예요. 이민이 늘어날 때는 그래도 나았는데 지금은 이민이 줄어드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치료비하고 우리가 밥은 다 먹여주지만은 강사비하고 비행기 싹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하러도 가는데 뭐. 그리고 김지연 양사 보고 강사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행기 싹도 잡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대답을 했는데 안 할래. 그래서 단기 선교 간다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어요. 이용희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용희 교수님, 미국에 이래. 제가,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또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돌아와야 이제 또 한국에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지금 교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김재동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김재동 목사님,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셔야죠. 아이고, 저는 교회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 저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같이 한국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자고. 아니 그래서 목사님 오라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잡혀오는데 제가 요번에 강추 여기 안 올라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솔직히 서울에 그랬고 강화문에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아니 이걸 한다고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목사님도 선언을 해놓고는 그러고 제가 인도가 있는데요. 우리 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배 목사님 이 부산에는 일꾼이 많잖아. 너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기도에 인도하고 이것 좀 해. 이 배 목사님이 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그때 그 부산에 왔을 때도 다 섬기시고 아니 저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래 나한테 장문을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이 이리 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왜 또 저한테 공을 넘겨가지고. 아니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야. 아니 내가 박영호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여기 부목사님 부산에 와서 도와 내가 그리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내가 사역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인도에서 잠이 들어요. 새벽 2시 됐는데요. 하늘에 음성이 들리기로. 저는 요즘 뭐 하나님이 살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날은 내가 마음이 상해 안 들으려 그러니까 강주를 도와라 그런데 제가 자다가 막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 예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그 새벽 2시 돼서 사도행전 16장을 펴가지고 쭉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솔직히 6월 6일부터 8일까지만 하고요. 8월 15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도시 16개 도시 하려고 그랬지. 뭘 강주를 또 올라가. 그런데 8월 15일도 목사님이 해서 아이 우리하고 언약했잖아. 같이 해야지. 그래서 8월 15일로 잡혀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10월 달에 또 해가지고 아니 근데 성령님이 또 하라 그랬으니까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한 우리가 한 80명 정도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주에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강주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아니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인들도 별로, 아니 6월 6일 날 목사님 한 번에 했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8월 15일까지 했으면 됐지. 또 무슨 10월 달까지 또 합니까? 그런데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예, 성령님이요. 그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세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다 의논하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의논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번에 했고 이렇고 저렇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의논했으면요 제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요, 성령님이 저한테는 벼락 같은 음성으로 도우라고. 제가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든 순종하기로 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더만 뉴욕에 정개교회를 모아놓고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응답을 받고 왔어요.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부산은 제가 가기로 하고 나니까요, 이번에 여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 갈 사람들 여기 써내라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그 사역자들 학문부식 좀 다 나눠주세요. 나눠주는 시간에 저희 여기 보면 1월 달에 인도, 2월 달에 탄자니아, 3월 달에 뉴욕, 4월 달에 필리핀, 5월 달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해요. 세계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을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선교대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에서는 한 50명이 같이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뉴욕에는 제가 한 30명만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서울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뭐 이용희 교수님이 본인이 가면은 그 에서대에서도 한 30명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친구 교회에도 지금 5명인데 10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산은 1, 2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만 30명이 아예 써버렸어요. 내가 선착순으로 간다 그래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TO가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런데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좀 여러분한테 미안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간다 그래서 5명 정도만 힘을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셔서 뉴욕이 세계의 경제 중심지고 이 한 천만 명 정도 돼요. 뉴저지하고 그 주위에 한 2천만 정도 돼요. 이 도시가 바뀌면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여기 딱 하고 나면요 LA에서 금방 연락이 올 거예요. 자기들도 해달라고. 그러고 나면은 시애틀이나 시카고나 이 텍사스도 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때 같이 갑시다. 아멘.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서요. 아니 세계를 구한다면서요. 또 다른 말,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10명 우리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돈을 한 200만 원 내야 돼요. 아니, 가난한 신학생 200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10명을 딱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간다고 신청을 해라. 그러고 기도해라.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간다. 그런데요, 5명만 신청을 하고 5명은 돈이 없다 생각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신청한 5명은요, 다 갔다 오고요. 갔다 와서 돈이 남았어요. 근데 안 갔던, 신청 안 했던 사람은요, 아무도 못 가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땅 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인도 가고 싶은 사람은 제가 아직 부산에 다 안 차서 받아줄게요. 인도 신청을 하십시오. 아프리카 탄자니아 신청할 사람들은 탄자니아 신청하세요. 아니, 그 길은 너무 멀고 나는 필리핀이라도 한번 선교한데 갔다 와요. 그러면 필리핀 신청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은 8월 달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도 이걸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죠. 아까 그런데 우리 이 김충훈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간이 뜨끔하더라고요. 아이 엘리야 7천 명 여기 보면 그 여러분이 받은 거 보면 엘리야 7천 명 모집한다고 제가 여기 부산서 모집하고 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7천 명 신드롬이 있다고 이거 그 이야기를 해서 저 간이 뜨끔한 거예요. 저거 다음번에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부산에 정말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밤마다 철야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온 세계에 보내고 온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는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대구도 가서 집회를 하고 포항도 가서 집회를 하고 포항에서도 여기 오신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국기도에 하는 팀들이 많아요. 작게는 3명에서부터요. 많게는 몇십 명까지. 어제 부산에 와서 울산에서 구국기도회를 3명에서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3명에서도 제가 갈게요. 아니 제가 어느 날 붕야로 초청을 했어요. 일산에 갔는데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 한 명도 없는 교회에 목사님 부부만 있는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그 산상기도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한 시간을 기도하고 한 달에 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1차로 7천 명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세계 각지에 오라 그러고 교회 지어달라 그러고 이 선교하는데 이번에 인도 갔다 오는데도 제가 한 800만 원이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탄자니아 가는데도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인도 가서 교회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할 때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로 비롯해서 우리 멤버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할 때마다 참으로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숨겨놓은 7천 명을 일으켜 주시면은 진짜 세계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정말 하루 한 시간씩 우리는 뭐 4시간씩, 8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힘들어할 거고요. 그러면 하루 한 시간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 내 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지만은 이게 모여지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0개 대륙으로 나누어서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번 11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대구 전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 금식 성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미 이제 준비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헌신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전이나 춘천이나 또 경기도나 서울도 그렇게 하고 이 7천 명이 일어나고 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박용호 목사님이 목사님 갑시다.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게요.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좀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 우리가 이것 같이 할게요. 그리고 이 세계는 정말로 넓고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나가서 못해도 정말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단기 선교들을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눈이 열려요. 그래서 부산은 이번에 이제 이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하고 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전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해요. 선교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데 10주 과정을 하는데 하고 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 선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눈이 열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교회하고 지역하고 지역은 강주를 이렇게 써주면은 엘리야의 7천 용사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줘요. 제가 1번을 하려고 그러고요. 2번을 우리 박용호 목사님을 해드려야 될지 우리 하여튼 번호를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번호를 줄 거예요. 369번 그렇게 번호를 주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그 기도 제목이나 그러면 그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빌리 그라함이 사역을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은 자기가 만 번째 서 있을 거라고. 왜 그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기도한 사람들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 먼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입이 벙어리가 된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귀가 먹어버리도 기도할 수 있고요. 팔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었고요. 다리를 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해야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역사할 때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만 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위해서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남는 게 있으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계를 변화시켜 놔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건 당연하고 저 북한의 2,500만도 살려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저 중국의 14억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인도도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도 이 14억이나 되는데 살려야 되고요. 세계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한 시간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만원만 후원해 주시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우리가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둘이서 커피 한 잔만 아껴 먹어도 만원 요즘 돼요. 예, 요즘 우리나라 커피값이 얼마 비싸졌는지 그죠? 그래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하겠다 하면 아무도 어제 한 분은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만 원은 드리겠는데요 한 시간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학교 오시라 그랬어요. 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면 한 시간 기도해서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해서 저 북한이 해방될 수 있다면 하겠어 못하겠어요? 한 시간 기도해서 중국이 무너질 수 있다면 장로님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해도요. 그래서 뭐 7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7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는 제가 한 3만 명을 모으려고 그래요. 3차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이 우리가 시작했던 이것이 대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도하기 전에 흥금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흥금할 때 이걸 찢어서 요 부분만 이렇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요 뒤에 보면은 뉴욕
앉아 인도, 아프리카, 필리핀, 이스라엘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 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만약에 체크해 주시면 연락해서 또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해 주시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면요 볼펜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 흥금을 위해서 이순미 목사님 나오셔서 흥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혜연 우리 찬양 선교사님 흥금하는 시간에 찬양을 해 주시겠나. 우리 먼저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강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 북한을 또 중국을 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이수민 목사님이 하시면서 성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